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동화입니다. 면역은 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정기전내, 사불과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몸에 전기가 충만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침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바로 면역력을 의미하고 사기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체를 뜻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성 질환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면역세포 활성이 떨어지면서 암과 같은 질환도 쉽게 생깁니다. 우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대량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이면서 면역은 근육량과도 비례하는데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재합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더 생체 활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돼지고기 효능이 나와 있는데 도뇨군 성질이 차고 열을 내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로 인해서 혈맥이 막힌 것과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특히 면역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은 면역 항체 형성 및 체내 에너지 생성,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등 각종 체내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다른 육류에 비해서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셀레늄,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이 많아 독소 배출이나 중금속 배출 효과가 뛰어납니다. 궁합적인 측면으로 돼지고기의 성질은 서늘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 고추, 부추, 대파 등 성질이 따뜻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맛있는 돼지고기 건강하게 섭취하셔서 더욱더 면역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